네, 골키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키피의 혁혜입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에 오늘은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분위기와 맞대결 전부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의 홈 경기장이 토트넘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라인업 공개, 피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끌어내주시면 맞대고요. 양 팀의 선수들이 지금 스포츠와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2승 2무 1패, 노선갑병 시절에 가졌던 올 시즌 초반 맞대결에서는 탕강가의 퇴장과 우드슨 에드와드의 멀티골로 3대0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완승을 거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하지만 토트넘 홈에서 이긴 거는 2016년 FA컵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 홈에서의 조금 칙스를 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토트넘은 7위, 크리스탈 팰리스가 11위. 토트넘의 한 3경기의 연기를 선언했는데 불구하고 승리 테이블에서 조금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그로리스 골키퍼, 에베레스 온드라, 다빈슨 산체스,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오 레길론, 디에레미, 코리비엘, 오리버 스킨, 델리아리, 테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경기를 좀 뛰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요. 그 전에 리버풀에서 이제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선발 라인업, 비센티, 과이터 포드코, 조엘 웨드, 제임스 틴틴트, 마크 게히, 하이리 비체, 코너 겔러버, 셰이크 클럭대, 윌프주, 돌다마에오, 우드슨 에드와르, 윌프레드 자하바, 파티리, 비에이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에이라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 앞선에서 자하, 그리고 또 영입된 켈러버 선수들, 좋은 투수들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도 토트넘과의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가 토트넘은 현재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4위권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 오늘 경기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박싱데이에 펼쳐지는 양 팀의 맞대결, 토트넘 스퍼의 0304년 포츠머스전 2대0 패한 이후에 박싱데이에 있었던 마지막 리브 14번의 리그 경기에서 무패를 경험하고 있고요. 상위 4개 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박싱데이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네, 주심이스와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경기 초반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토트넘,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에메르슨 노엘 안쪽으로 헤리케인에게 박스 안쪽까지 노엘이 들어오면서 헤리케인 안쪽에 슈팅 방어입니다.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내는 비센티 화이트 골키퍼. 손흥민 선수가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화이트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의 슈팅. 슈팅의 세기가 약했습니다. 알리 선수였네요. 전반 초반에 골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토트넘, 이번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세. 자하 뒤쪽으로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코너 길러와 1대1 앞서가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첫 번째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안쪽에서 자하가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연결, 퍼펙트했던 코너 갤러버가 바로 노스터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리그로리스 골키퍼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괴죠. 갤러버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1대1 앞서가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첼시에서 임대한 이후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코너 갤러버, 그것도 아쉬워하는 콘테 감독, 역시 경기 중에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정 유출을 시키는 굵직한 콘테 감독입니다. 1대0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윌프레드 자하 앞쪽으로 연결, 붙여줍니다. 헤딩 연결되지 못했고요. 토트넘에게는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오는, 오른쪽에서 활발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에메르슨 노엘, 수비함이 벗겨냈습니다.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헤리케인에게 연결, 하지만 화이트 골키퍼가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손흥민, 에리케인, 스미스가 끊어냈고요.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자하 왼쪽으로 연결, 자하입니다. 자하 슈팅! 빗나갑니다. 1대1 찬스를 놓치는 윌프레드 자하. 콘테 감독이 또 골을 기록하지 못하자, 크리스탈 팰리스가 못하자 갑자기 평정심을 되찾네요, 콘테 감독이고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 오늘 공격이 매섭습니다. 아유, 헤딩으로 떨구는 과정, 오늘 트래핑이 좋지 않았고요. 루이스의 선방!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전 종료 미스리에 올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낸 토트넘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 전반전 갤러버 선수의 골로 1대1 앞서가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양팀 진영 올라가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토트넘, 왼쪽이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홈경기장에서 초반 실점을 허용했던 토트넘, 후반전 이후에 공격을 이어가야 할 텐데요. 이에 바로 역습을 취하는 크리스탈 팰리스 안쪽에서 골이 갤러가 쉴때 수비 막고 골 잘했습니다. 여기서 주심이 휘슬이 열렸습니다. 카바나 주심은 에릭 다이어 선수의 헤드볼 파워를 선언했는데요. 느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협회 시선으로는 느린 화면을 봤을 때 캘러버 에릭 다이어 선수의 가슴을 맞은 것 같은데 일단은 헤드볼 파워로 선언이 됐고요. 윌프레드 자하가 줍니다. 자하! 위그로리스 골키퍼의 선발! 토트넘을 구해내는 위그로리스 골키퍼입니다.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붙여줬고요. 산체스 헤딩, 델리알리 뒤쪽으로 연결. 이번에 공격을 다시 한번 조합해갑니다. 오른쪽으로 델러바의 오른발 슈팅! 수비 막고 골절됐습니다. 손흥민, 해리케인, 델리알리 네, 이때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델리알리 선수가 나오고 로세스 선수가 됩니다. 방금 전에도 몸으로 막았는데 에릭 다이어 선수의 수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가슴이 좀 철렁했었습니다. 이번에 뒤쪽으로 연결 올리버 스킵 해리 케인에게 왼쪽으로 레일러 슈퍼 붙여주고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면서 다이렉트로 오른발 슈팅. 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태권도의 민족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또 1대1 또 격정적인 순간에 또 콘테 감독 품에 안기면서 또 감독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윌 휴즈 선수가 나오고 릴리 보헤미치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 양팀 균형을 맞춘 채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S 동료 라인 따라 올라갔고요. 헤리 케인 붙였습니다. 에이, 슈팅! 수비 맞고 골쳐! 카바나 주심의 골을 선언했습니다. 역전골을 기록하는 토트넘 레드런의 골로 2대 랍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토트넘이 결국에는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케인의 크로스 레귤러의 슈팅! 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골 판정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요. 판정 결과! 라인 안쪽에 공이 모두 넘어가면서 골로 인정됐습니다. 라인 판독기까지 디테일하게 연출하는 피파 22 칭찬하겠습니다. 투키 선수의 자체 골로 기록됐습니다. 토트넘이 2대1로 앞선 가운데 조금 더 조급해진 크리스탈 팰리스 바로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가면서 밀란 보헤비치가 자아에게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잘 슈팅 막아냅니다. 위그로리스 골키퍼 또 막아낸 다음에 셀러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데요. 자아가 오른발로 컨트롤 하자마자 바로 슈팅을 이어갔지만 위그로리스 골키퍼에게 조금 정직하게 갔던 슈팅 위그로리스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계속해서 승점 3점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코너킥 이어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콘테 감독 올리버 스킵 선수가 나와 헤링스 선수가 투입됩니다. 역시나 헤링스 선수의 또 점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FIFA 21 또 일부 구독자분들께서는 헤링스의 점이 좀 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좀 그래픽으로 몰라도 좀 커야 되지 않나 헤링 슈팅을 가볍게 막아냈던 위그로리스 골키퍼 70분 정도 다가가는 가운데 태클 벗겨냈고요. 슈팅 막아냅니다. 화이트 골키퍼가 계속해서 선방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토트넘의 코너킥 여기서 교체 카드로 가져가는 위에라 감독 조르단 아이언 선수가 나오고 제브리 슐럽 선수가 됐습니다. 또 위에라 감독이 또 아이언 선수를 많이 또 격려해주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옛날 시절 그땐 그랬지. 협회 그땐 그랬지 얘기하자면 협회가 한창 중계하던 2017년 선시티에 또 아이유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아이유 선수에게 좀 더 정이 가고요. 네, 협회 그땐 그랬지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세스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 네, 후반 75분에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네, 레일룬 선수만 하고 세세니언 선수가 투입됩니다. 감독이 활발하게 교체 카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전교 시간은 이제 약 5분이 남았습니다. 안쪽에 로세스 뒤쪽으로 슈팅! 막아냅니다. 마이턴 토트의 선방으로 양팀의 골키퍼가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뭐 양팀의 골키퍼가 한 3골씩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과정. 크리스탈 팰리스도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두 손에 에드와르 선수가 나오고 베테케 선수가 투입됩니다. 베테케 선수가 후반 막판에 공중포를 따내기 위해서 또 몸싸움을 하는 데는 더 많이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미에라 감독이 오늘 승점 슈팅! 막아냅니다. 헤리케인의 완벽한 찬스였지만 바이타 골키퍼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헤리케인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헤리케인의 좋은 움직임, 좋은 슈팅, 그리고 과이타 골키퍼의 좋은 선방. 좀 식상한 표현으로 잘 차고 잘 막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막판에 공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있지 않은 토트넘. 안쪽으로 연결 손흥민 트래핑 됐습니다. 과이타 골키퍼가 나오면서 걷어냈고요. 에딘 경화 추가 시간은 약 7분이 주어졌습니다. 7분 가운데 6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경기 종료까지 1분이 남은 상황, 이때 주심의 히스토리를 이었습니다. 피파 21을 미리보는 토트넘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 손흥민 선수의 골과 톰킨스 선수의 자책골로 2대1 승리를 거둔 팀을 토트넘 핫스파였습니다.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피파 21을 미리봤던 오늘의 장면이 실제 경기에서 구현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1을 미리보는 토트넘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맞대결,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빙의 협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